안녕하세요. 해양캐스터 남현주입니다. 내일은 불볕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데요. 폭염특보가 내릴 때에는 가급적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요. 수분 섭취를 잘해주시는 것도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6월 마지막 주 코아 뉴스 시작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과 기상청은 해양기상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커플링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새 옷으로 갈아입은 울릉도 조이간축소 소식 전합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과 기상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양일간 제4회 해양기상 커플링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해양기상 커플링 워크숍은 두 기관 간의 해양기상에 관한 정책협력 및 관측자료 공유에 대한 협의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참석 범위를 확대해 국립해양조사원과 기상청 이외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내 해양 관련 기관 간의 효율적인 해양기상 업무 추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소식입니다. 동해소는 지난 6월 16일 울릉도 저동항에 위치한 울릉도 조이간축소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조이간축소는 조성내보, 수온, 염분 등을 관측하는 국가해양관측시설로서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울릉도 조이간축소는 1965년 설치된 이후 2005년 태풍 매미의 피해로 인해 현재 위치로 이설됐지만 관측소만의 시각적인 특징이 없어 울릉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는데요. 새 단장을 통해 흰색 바탕에 푸른 바다색 계열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꾸며졌으며 관측소의 업무 내용과 실시간 관측 자료를 볼 수 있는 QR코드를 포함한 안내판도 새롭게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과 거주 주민들이 조이간측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용한 해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 국립해양조사원은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제3회 국립해양조사원 장배 과대양 축구대회가 6월 28일 수요일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활기찬 원내 분위기를 만들고자 침묵의 시간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제3회 국립해양조사원 장배 우승의 영광은 어느 과가 거머쥘지 그 결과는 6월 28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